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방문에 구멍 난 거. 자세히 한번 보시면 구멍이 뻥 뚫렸어요. 자, 이거를 교체하는 영상도 올렸고, 뭐 시트지를 하는 영상도 올렸는데, 오늘은 요거를 그냥 메꾸는 영상만 올릴게요. 자,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을 때는 철문점 가셔가지고요. 이런 폼을 하나 사오세요, 일단. 우레탄 폼. 그래가지고,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게끔. 그냥 여기 놓고, 제가 이게 쓰던 거 가져온 거거든요, 저는. 요렇게. 폼이 엄청 빨리 나오는데, 이게 굳어가지고요.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. 네, 이렇게. 다 쌌어요. 그리고 채워줘야 되니까. 이렇게. 이게 이제는 요거를 굳을 때까지 요게 한 3, 4시간 걸리는데, 이따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얘가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따 다시 한번 올게요. A few moments later. 네, 자, 이렇게 폼을 싸놨는데요. 다음날 지금 이제 하루 굳혔어요. 하루를 지나니까 이렇게 딱딱해졌죠. 자, 이제 요거를 한번 뭐 이렇게 칼 같은 거 이렇게 잘라도 되시고요. 이렇게 잘라도 돼요. 그리고 톱이 있으면 톱도 되는데, 저는 톱으로 한번 해볼게요. 폼이 이렇게 나와요. 면 처리는 다된것 같아요. 한 번에 이런 톱 있으면은 좋죠. 이제 없으면 톱으로, 여기 칼로 이렇게 쭉 오려도 되는데, 자, 일단 잘된것 같고요. 이제 이 상태에서 퍼티를 가져왔고요. 이거를 혹시 몰라서 이런 메토칠이라는 걸 가져왔는데요. 이게 그 몰탈에 우리가 미장할 때 많이 쓰는 건데, 이거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, 몰탈 갈라지지 말라고. 그리고 이게 접착력을 더 아주 잘해줘요. 그리고 균열 방지도 해주고, 방수 효과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좋아요. 그래서 살짝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렇게 많이 넣지 말고. 됐어. 그리고 얘를 발라야 되는데, 너무 오래됐네요. 자, 물을 살짝 섞을게요. 이게 요새 새거 사시면 이게 좀 물러요. 뭐물안 타도 되는데요. 지금 제가 좀 이거 약간 굳은 것 같아서, 조금 물 섞어서 희석해서 지금 좀 점도를, 이제 좀, 이 정도는 된것 같아요. 요거 작은 통으로는 안 나오고요. 이 통으로 나와요, 이게. 4리터짜리. 17, 8천원 가야 철물점에서.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. 일단은 얘를. 해주시고요. 이제 요런 게 있어요. 거물망, 보통 우리가 석고보드 치고 목공 작업하고 석고보드 칠 때, 퍼티 매길 때 보통 그 이음의 부분에다 이렇게 해주거든요. 여기도 이렇게, 물론 유리 섬유제가 있어요, 이게.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유리 그 섬유제가 이렇게 있는데, 그건 좀 비싸요. 근데 굳이 그걸로 안 해도 살짝 겹쳐가지고. 일단은 이제 이게 퍼티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주는 거거든요. 이제 이렇게 놓고 다시. 이게 약간 굳어가지고 매끄럽게 나오지는 않은데요. 상관없어요. 그냥 이렇게 일단 더 만지지 마시고, 일단 이게 보여야 되겠어요. 더 만지지 마세요. 이렇게 놓고, 이따가 굳은 상태에서 한번 더 와서 상태 보고 빼빠지를 해도 되면 되고, 아니면 포트 한번 더 매길게요. 좀 이따 볼게요. 한 3시간 지난 것 같아요. 3시간, 4시간. 지금 조금 여기가 좀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마른 것 같기도 하고,
여러분들은 완전히 이렇게 딱딱해질 때 하얗게 일어나면 약간 젖어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덜 마른 것 같은데요. 거의 이제 만약에 이게 말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실 거는 이제 빼빠로 살살살살 이게 지금 한 150방, 200방 네, 그 사이 청주점에서 한 장 구매를 해 놓으시고요. 이런 구멍이 빵 뚫리는 이 문들은 교체를 하면 좋지만은 뭐 이렇게 이제 샌딩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칠을 한번 하면 좀 더 이제 표시가 덜 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비용은 그렇게 만 원 내에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문 교체 안 해도 바로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말려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자. 이게 거의 뭐 마르면 이제 칠을 하시면 돼요. 페인트 칠은 제가 그 전에 한번 영상에 올린 게 있어요.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보양 작업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칠은 뭐 그 영상 한번 보세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